왜 정신이 반이 어? 네. 정신이 왜 반이 나가 있는 걸로 들어와? 네. 어? 지금 조현병 진단 판정 받았어요. 저도 요즘에 그냥 저도 정신병원을 입원할 것 같아서 저도 엄마의 삶을 똑같이 갈 것 같아서 좀 네, 불안하긴 해요. 니네가 문제잖아, 씨발! 니네 아빠가 하는 행동 니가 똑같이 하고 있잖아. 내 말 틀려? 맞아요. 시끄럽 같잖아. 비밀이라 있는 건 아니죠. 이거는 인간의 병이지. 보고 배운 인간의 병이라고. 알았죠? 네. 안녕하세요. 아니, 보실 분 생년월일하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언니, 언니 나이를 보면 지금 작은 나이도 아니라고 지금 그러시는데 지금 날까지 어떻게 사셨어? 우울증이라는 병을 내 마음속에 깊숙이 박혀져 있다고 그래야 되나? 네. 거기에서 벗어나올 수 없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신다고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자면 지금 날까지의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살았노라. 지금 그래, 부모님이 계시더라도 지금 엄마하고 아빠, 엄마하고 언니하고 점사를 놓잖아요. 네. 점사를 놓는데 엄마가 지금 날까지 사시면서 너무나도 고통, 삶의 고통을 가지고 살고 계시노라 지금 그래. 네. 응? 그러면 엄마가 지금 우울증을 앓고 살고 계시는 거야? 네. 엄마 스스로가 이걸 만들었다고 그러시지는 않는데. 네. 이 원인이 누구냐? 언니는 아버지잖아. 네. 어? 언니네 아버지가 말을 하자면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다고 지금 그래. 네. 어? 지금처럼 다 내 자식은 뒷전이요, 너의 여자에만 양쪽으로 낚이고선 그 문화를 즐기면서 살았다고 지금 그래. 어? 네.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하고의 아버지하고의 부부간의 싸움을, 엄마한테 하는 폭행을 언니는 살면서 네. 지금 날까지 보고 사셨어? 네. 아버지의 원망을 너무 마음속에 가지고 살았다고 지금 그래. 네. 그러면서 그 병이 대인 깊이스? 응? 네. 그걸 내 몸에 네. 병을 앓고 있다고 지금 그래. 네. 언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걸로 들어와요. 네. 바깥 생활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로 들어오고 네. 그냥 집안에서만, 내 집안에서만, 공간 안에서만 그 있는 거지 아예 나와 보이지를 않아. 네. 그리고 어디다가 화풀이를 하시는 거야? 언니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는 거야? 아무래도 같이 사는 남자친구한테 해요. 언니 엄마한테는 안 해? 예전에 했었어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가서 때리고 엄마한테 돈 달라고 그리고 네. 말 그대로 화풀이 대상자로 상대를 했다고 그래. 근데 그거를 본 언니도 똑같이 엄마한테 화풀이하고 똑같이 했잖아. 어? 네, 어렸을 때. 어렸을 때든 뭐 네. 지금이든 간에 네. 엄마를 움직일 수 없게끔 만든 거는 아버지하고 언니가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 엄마의 합병을. 네. 엄마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는 언니도 문제고 언니네 아빠도 문제고. 내 말이 틀려? 어렸을 때 그냥. 어렸을 때 하든 안 했든 간에 내 마음속에 합병 없어? 내 마음속에 그게 안 담아도? 담아두잖아. 언니가 대인 기피증도 언니도 문제이지만 언니가 엄마한테 화풀이 했던 거 아빠가 니네 엄마한테 사람 취급 안 하고 인간 취급 안 한 것도 니네 다 잘못이잖아. 엄마가 지금 집안에서 나올 수 없는 거 니네가 문제잖아, 씨발!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와? 어렸을 때 그냥 엄마고 아빠고. 어렸을 때도 나 버리고 가네. 마음속에 담아두는 거 똑같아. 여자들이라면 엄마의 마음을 언니가 한 번 정도는 읽어봐줬어? 내가 언니한테 화를 내는 거는 언니가 지금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거는 알아. 네. 그 우울증에 대인 기피증이 생겨서 사람을 만날 수 없고 방을 못 나오는 거는 안타까운 건 사실이야. 안타까운 건 사실이지만 엄마도 지금의 언니 못지않게끔 이 불안증이 장난 아니게끔 들어와. 이 씨X
그러면 니네 아빠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개땡땡이야. 어? 네. 뭔 말인지 알아요? 네. 엄마 지금 뭐 하셔? 엄마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요. 엄마 병원에 입원했어? 네. 병원에 입원해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 정신이 반이, 어? 네. 정신이 왜 반이 나가 있는 걸로 들어와? 네. 어? 지금 조울병 진단 판정 받았어요. 조울병으로? 네. 그러니까 또라이가 돼버린 거지? 네. 어? 네. 또라이. 네. 야, 씨발, 진짜 니네 아빠 정신 차리라고 그래. 네. 어? 진짜 개새끼네. 네. 응? 진짜 개새끼야. 언니 위가 됐던, 밑에가 됐던. 네. 자식 하나 잃었다는 소리 못 들었어? 아, 들었어요. 네. 자식 하나 나보다 먼저 내 자식을 보내놓고 네. 엄마가 더 조울증이 왔다는 소리가 뭔 말이에요? 구슬을 한 번 한 적 있는데 그때 제 이에 누가 죽었다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때 처음 들었어? 네. 자식을 잃어놓고 엄마 마음속에서 그 가슴 아리를 죽을 만큼의 혼자 남한테 말도 못하고 죽을 만큼의 혼자 가슴앓이를 많이 했나봐.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식이 아무도 없었다고 그래. 네. 어? 그러면서 엄마가 내 정신이 반이 미쳐버려서, 반이 미쳐버린 게 아니라 안전히 미쳐버린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 생활을 할 수가 없을 만큼의 내 병원에서 신세를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야. 네. 근데 그게 지금 언니도 그렇게 닮아가고 있다고. 네. 시부랄 짜증나. 맞아요. 그리고 네. 네가 아무리 엄마 병을 고치려고 해도 너 니네 엄마 병 못 고쳐. 네. 어? 네. 네가 어떻게 고쳐줄 건데? 어? 네가 고쳐줄 수 있어? 니도 니 엄마처럼 똑같이 지금 앓고 있는데 니도 니 남자친구한테 니네 아빠가 하는 행동 니가 똑같이 하고 있잖아. 내 말 틀려? 맞아요. 시끄러울 것들. 제가 다른 점을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너 신병이래? 너 무당 못해. 네. 너 무당 못해. 어디 가서 네 무당하라고 해서 거기 가서 신받으면 너 병신돼. 거기 더 병신된다고. 네. 무당하지 마. 네. 저도 요즘에 그냥 저도 정신병원에 입원할 것 같아서 저도 엄마의 삶을 똑같이 갈 것 같아서 좀 불안하긴 해요.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내 마음속에 이미 그렇게 돼 있다고. 네. 언니 병, 엄마도 병 못 고치지만 언니도 언니 병 못 고쳐. 네. 구슬해도 못 고쳐요. 네, 못 고쳐요. 이거는 구태 할아버지가 오셔도 못 고쳐. 이미 언니 이미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버렸고 이미 이 마음속에서 언니가 헤어나올 수가 없고 그러는데 언니가 억만금 돈이 있다고 무당집에 가서 구슬한다고 언니 못 고쳐. 3일이면 다시 원상복귀 돼서 못 고쳐요. 3일도 안 가. 다음날이면은 구타고 끝나고 다음 가는 도중에 넌 다시 그 병이 도져서 못 고친다고. 알았지? 빙의가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이거는 인간의 병이지. 빙의를 떠나서 언니 인간의 병이에요. 네. 어? 보고 배운 인간의 병이라고. 네. 알았죠? 네. 아버지를 원망하세요. 네. 아버지를. 알았죠? 네. 네.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